안녕하세요. 스마트 한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덥고 길었던 폭염과 장마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작물은 수확기가 다가오지만 8월 말부터 기온이 선선해지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왕성했던 병해충의 활동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고온이나 과습 등의 환경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병해충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해져서 또 한 번의 작물을 재배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되어 다양한 작물의 재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8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을 몇 가지 추천드릴까 합니다. 농사를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농부. 첫 번째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심는 김장배추입니다. 김장배추는 씨앗을 직접 파종하게 되면 무더운 날씨에 발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보다는 모종을 정식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중부지방의 경우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에, 남부지방의 경우 9월 초순에서 9월 중순에 심어줍니다. 100평 기준 퇴비 1000에서 1200kg, 질소 7kg, 인산 4kg, 칼륨 7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한 뒤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한 후 밭을 경운해줍니다. 이 과정이 비료량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거나 밑거름을 선택하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100평 기준 이맘때 올인 제품을 2포 정도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한 줄 재배의 경우 두둑너비 50에서 60cm, 높이 20cm로 두 줄 재배의 경우 두둑너비 90에서 100cm, 높이 20cm로 하여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줍니다. 조생종의 경우 심는 간격 40cm, 만생종의 경우 포기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5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웃거름은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 살포하고 칼슘과 붕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함께 살포해 주셔야 하며 병해충 관리는 발생 전 예방적 선제적 방제를 원칙으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꾸준히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작물에는 함께 심으면 상호보완적인 재배조합이 존재하는데요. 배추는 샐러리나 오이와 함께 심게 되면 해충 방제에 도움을 주며 세이지나 딜과 함께 심으면 생육이 촉진되고 양파나 한련화와 심게 되면 더 잘 자람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이 시기에 심게 되면 가을철에 수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가을철에 적절한 온도에서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심어줍니다. 시금치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보통 심어주며 너무 일찍 심게 되면 더위로 인해 생육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 지역에 따라 평균 기온이 조금 높은 지역에서는 이보다 늦게 심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00평 기준 퇴비 450에서 500kg, 질소 3.3kg, 인산 3kg, 칼륨 2.7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 주시거나 100평 기준 이맘때 올인 제품을 2포 정도 살포하고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한 뒤 밭을 경운해 줍니다. 이후 두둑너비 90cm, 높이 30cm로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심는 간격은 15에서 20cm 간격으로 4줄 재배하고 파종 후 하나당 씨앗을 2-3개 뿌려준 뒤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웃거름은 파종 후 약 20일 정도 지났을 때 1차로 추비해 주시고 이후 20일 간격으로 총 2회 정도 주시면 되는데 이때 칼슘과 붕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함께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김장 배추와 마찬가지로 병해충 관리는 발생 전 예방적 선제적 방제를 원칙으로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꾸준히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시금치는 고추와 상추를 함께 재배하면 병해충 관리에 도움이 되며 완두콩이나 옥수수 또는 딸기나 콩류를 같이 심어주시면 좋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서늘한 날씨를 선호하기 때문에 8월 말에 심어주면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 가을과 겨울에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70일에서 100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8월에 심으면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수확이 가능해 다른 작물의 수확 시기와 겹치지 않아 가을 수확 후 대파 작물로 좋습니다. 100평 기준 퇴비 1200에서 1500kg, 질소 4.5kg, 인산 6kg, 칼륨 4.5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 주시거나 100평 기준 이맘때 올인 제품을 2포 정도 살포한 뒤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하고 경운해 주시면 됩니다. 두둑너비 80cm, 높이 30cm로 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주고 심는 간격 30cm, 깊이 6cm 정도로 모종을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웃거름은 심은 후 15일 간격으로 총 3회 정도 시비하고 칼슘과 붕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꼭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 자주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로는 검은 썩은병, 무름병, 녹균병, 파밤나방 등이 있으므로 예차를 통해 포기를 잘 관찰하고 병 발생 전 선제적 예방적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브로콜리는 상추나 딸기와 함께 심을 경우 생장에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빠른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약 30일에서 5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고 이 시기에 심게 되면 이른 가을에 신선한 청경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경채는 비교적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연작 피해가 적고 다른 작물과 심으면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100평 기준 퇴비 500kg, 질소 4kg, 인산 3.3kg, 칼리 3.3kg, 붕사 330에서 350g을 살포해 주거나 이맘때 오린 제품을 100평 기준 2포 정도 살포해 주신 뒤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하고 경운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재배하는 작물에 화학비료가 사용되는 것이 꺼려진다면 유기농업자재 공시번호가 붙어있는 비옥한 제품을 100평 기준 2포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두둑너비 100에서 120cm, 높이 30cm로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주시고 줄간격 15cm, 포기간격 10에서 15cm로 하여 모종을 정식해 주시면 됩니다. 청경채의 경우 짧은 재배주기로 인해 밭을 만들 때 충분한 밑거름을 주셨다면 웃거름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로 예방적 병해충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청경채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입니다. 무 또한 빠른 성장을 하는 작물로 8월에 심게 되면 가을철에 수확이 가능한데요. 무는 무름병과 같은 병해에 아주 민감한 작물이지만 고온 다습한 환경의 시기가 지나고 선선한 계절이 되면 이러한 병해충 피해의 발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관리가 쉽고 잘 자라게 되며 8월의 토양은 아직 따뜻하고 촉촉해 씨앗이 잘 발아하고 뿌리가 발달할 수 있어서 무 재배에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00평 기준 퇴비 300에서 350kg, 석회 25kg, 붕사 750g, 요소 4kg, 용성인비 20kg, 염화칼륨 3kg를 살포하거나 100평 기준 이맘때 오린 제품 2포를 살포한 뒤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하고 경운해 주시면 되는데요. 친환경 재배에는 이맘때 오린 제품을, 유기농 재배에는 비옥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둑너비 60에서 70cm, 높이 20cm로 배수로를 정비해 고랑을 만들어주고 줄간격 15에서 20cm, 포기간격 30cm로 구멍당 씨앗을 2, 3개 정도 뿌려준 뒤 흙을 덮어주고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심게 되면 발화가 어렵고 너무 얕게 심게 되면 건조할 수 있기 때문에 1, 2cm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웃거름은 씨앗 파종 이후 20일 간격으로 총 2, 3회 살포해 주시고 구부러진 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뿌리 주위에 흙을 덮어 꾹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는 병해충 피해에 아주 민감한 작물로 뿌리 썩은 병, 무름병, 진딧물 등 다양한 병해충 피해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예찰을 통해 작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 발생 이전에 선제적 예방적 방제를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농부님들의 경우 용어도 어렵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한 농부에서는 스마트한 농부 밴드를 운영하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를 통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시거나 이벤트를 참여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많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마트한 농부는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스마트한 농부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